안녕하세요. 예추입니다. 3월 3주차에 이어 3월 4주차 싱섭 픽률 변동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1위부터 6위입니다. 지난 회차와 별반 다르지 않고 픽률 3대장 미로, 유리, 키키가 각각 1, 2, 3등을 차지했습니다. 키키가 대략 1% 올랐고 준해가 1% 떨어졌습니다. 7위부터 12위입니다. 이 라인도 지난 회차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가시류와 도코가 각각 1% 정도 상승했습니다. 각성 도코 위력이 무섭던데 하데스 픽률을 넘어설지 기대됩니다. 13위부터 18위입니다. 변동이 있었으며 퍼센트는 심하진 않지만 13위였던 이불사가가 15위로, 15위였던 슈라가 13위로 서로 바뀌었습니다. 이 라인에서 눈여겨볼 점은 제미니 사가입니다. 지난 회차 때 21위였는데 무려 2% 오른 18위에 안착했습니다. 확실히 각성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봅니다. 9위부터 24위입니다. 제미니 사가가 순위가 오르는 바람에 아래 야식, 판도라, 갓세가 각각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라인의 픽률은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25위부터 30위입니다. 이 라인도 지난 회차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크라운 캣 대신 사지타 아이올로스가 이 라인에 진입했습니다. 31위부터 36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전 회차와 다르지 않으며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37위부터 42위입니다. 이 라인에서 눈여겨볼 점은 휴프노스입니다. 50위권에 있던 휴프노스가 껑충 뛰어올라 42위에 주차했습니다. 지난 회차 때 0.9%였다면 일주일 만에 2.8%로 상승했습니다. 1티어 이상의 성능을 보여준다는 휴프노스, 과연 얼마나 높은 픽률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43위부터 48위입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의 미노스가 지난 회차 때 1.8%였는데 이번 회차는 0.1%로 감소한 1.7%로 반응이 좋지 못합니다. 제 미노스 스킬 투자를 슬슬 할 예정이었는데 적신호가 왔고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인트 경기장에서 자동 AI로 미노스를 배치했었던 상위 랭커들 또한 미노스를 빼버리고 기존 딜러나 서포트로 다시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9위부터 54위입니다. 빙결덱 핵심인 블랙스완, 아쉽게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5위부터 60위입니다. 특별히 볼 것 없는 하위권인데 히드라가 0.2% 계속 유지한 반면 지난 회차 0.3%였던 샤이나가 0.1% 오른 0.4%의 픽률대로 진입했습니다. 이번 회차는 가시류, 도코, 제미니사가, 그리고 휴프노스가 픽률 변동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가시류는 끝발이 끝났다고 보며 각성 도코, 제미니사가, 휴프노스가 앞으로 얼마나 픽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미노스도 한몫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3월 4주차 픽업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회차 때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